안녕하세요.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.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, 황태껍질 육수입니다. 맑은 지리탕, 된장국, 된장찌개, 이런 거를 하려니까 완 버전이 짭짤하게 됐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맑은 걸 준비했습니다. 완 버전은 빨갛게 하는 거는 다 쓰셔도 돼요. 특별히 물김치 담을 때, 김치 담을 때 소스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조금 다르게 준비했고요. 양파는 껍질째 깨끗이 씻었어요. 굵직굵직하게 하나 반 정도. 여름 무는 별로 맛이 없지만, 그래도 이제 시원한 맛이 나는 무. 황태 껍질입니다. 황태 대가리보다 이 황태 껍질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요, 콜라겐 덩어리입니다. 굉장히 영양이 풍부하고, 황태 머리보다는 국물이 쉽게 잘 우러나요. 맛도 있어요. 50g 바짝 말른 거 깨끗이 씻었습니다. 슬라이스 표고,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. 요거 30g. 용도에 좋게 이렇게 자른 다시마. 쿠킹스타 제품이에요.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. 15g 준비했습니다. 디포리. 여기는 꼭 디포리를 써주셔야 돼요. 20g 준비했는데요. 렌지에 2분 돌렸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바삭바삭 해야 됩니다. 디포리는 좀 세요. 조심하셔야 돼요. 반드시 내장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. 머리는 쓸게요. 야물딱지게 하려고 2분을 돌렸더니 너무 바삭거리네요. 1분 30초만 여러분 돌려주세요. 다시멸치 20g. 이것도 다 제거하셔야 돼요. 이런 것 때문에 애쓰고 해놓고 맛없거든요. 아, 내장 때문에 매우 쓴맛이 나나요? 그렇죠. 쓴맛이 나죠. 이렇게 머리는 꼭 써주시고. 다시멸치도 렌지 돌렸어요. 그럼요. 이거는 1분 30초 돌렸어요. 여러분, 한 가지만 남겨뒀어요. 이따 보여드릴게요. 처음에 2리터 넣어주시고요. 끓 때까지 센 불로 하셨다가 중불로 바꾸면서요. 물을 1리터 더 쓰겠습니다. 한 15분 됐어요, 여러분. 그럴 때, 지금 중불이에요, 여러분. 지금 이제 3리터 넣었잖아요. 또 15분 정도 끓이세요. 그래서 또 펄펄 끓면 벌써 맛있어요, 제가 먹어보니까. 또 1리터 더 넣고 또 15분 끓이고요. 이제 한두 번만 물더 불게요. 끓여보겠습니다. 중간중간에 거품 좀다 걷어줬어요. 모든 야채가 이렇게 만지면 푹 들어가야 돼요. 너무 진하고 맛있어요. 여러분, 토탈 한 40분 됐을 때 불을 꺼주세요. 다 걷어내주세요. 32웍입니다. 쿠킹웍이 없으신 분들도 32 쓰시면 요 양을 보시라고요. 애쓰고 했는데 요만큼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. 그냥 맹물을 부셔도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저는 이렇게 해요. 더 우려내는 거죠, 그러니까. 그쵸. 안 그러면 요렇게 해도 돼. 요렇게 할더래요, 제가. 근데 우리 신랑 나안 할더라대요. 자, 요렇게 하세요. 요렇게 해주시면 그냥 맹물 분 거보다, 아따, 참말로 알뜰하다. 요렇게. 멸치 진액, 시판 파는 겁니다. 150g. 여러분, 지금 팔팔 끓여요. 거품이 또 엄청 나오네요. 거품 싹 걷어내 주시고요. 제가 너무 맛을 욕심을 내가지고 좀더 맑게 하고 싶은데, 이것도 까매요. 그리고 애쓰고 했는데 육수가 너무 작아요.
먹어보니까 환상해요.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1리터 더 쓸게요. 여러분 저는 이 육수를 오만 거 다 하거든요. 좀 이따 이제 들깨 칼국수 천하 쉽게 그냥 진짜 5분 만에 뚝딱 하는 것도 올려드릴게요. 저는 때로는 4리터로 했어요. 물을 희석해서 쓰면 되니까. 근데 여러분들이 힘드실까봐 제가 1리터 더 썼어요. 굉장히 맛있고 고급스러워요. 꼭 만들어 보십시오.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